둘, 셋, 넷. 너 같은 사람 또 없어. 우리 슈퍼주니. 아, 역시 슈퍼주니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나에 이어서 또 너 같은 사람 또 없어로 1위 후보에 오르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좋은 자리에 올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슈퍼주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어. 너무 겸손하신 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오늘 솔직히 1위 탄 나시잖아요. 1위를 몇 번 하다 보니까 네. 주신다면 사양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후속곡은 어떤 매력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기에 상큼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큼함이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 6, 7, 8. 너 같은 사람 또 없어. 아유, 상큼하다. 아주 상큼하다. 바로 알겠네요. 근데 지난번에 신동 씨의 원팩 퍼포먼스에 이어서 네네.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근데 네. 이번 주에 1위를 하게 되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실지. 네. 더운 여름 우리 네. 시청자분들 시원하게 보내주시라고 네. 저희가 파도 타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타기! 네.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차지할지 기대해 네. 주시고요. 네. 슈퍼주니어 분들 다음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의 무대입니다. 신동 씨! 4, 6, 7, 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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